안녕하세요. 김어준의 파파이 32회 시작하겠습니다. 뽕치는 저희 원장한테. 오늘은 말이죠. 퀴즈가 하도 밀려가지고 퀴즈를 먼저 잠깐 풀려고요. 퀴즈가 뭐였냐면은, 아, 공산닭이 싫어요. 닭장. 네.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양계장을 배터리 케이지라고 한다. 네. 왜 배터리 케이지라고 할까? 정답은 뭐냐면요. 네. 배터리 셀처럼 이런 칸을 나눴다고. 그래서 배터리 케이지라고 불러요.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네요. 네, 크게 의미 없는 퀴즈였고요. 두 번째는 퀴즈가 뭐였냐면 우주선. 우주선. 이 이름들은 어디서 따왔을까요? 이거 아십니까? 네, 로제타는 뭐 이집트 예전에 있었던 로제타석. 네. 관련해서 로제타라는 이름 붙은 것 같고, 필레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었던 오벨리스크.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이름이더라고요. 맞나요? 자신이 없어요. 네. 그럼 맞는데 원래 네. 서양에서는 그 로제타 이게 상형 문자 있잖아요. 이집트 상형 문자요? 네.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된 단초가 된 그 비석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푼다. 이런 의미를 많이 써요. 로제타가. 그래서 우주선도 결국은 날아가서 혜성의 비밀을 풀 것이다. 네. 그래서 로제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 뭐냐면 네. 사연이 있어요. 근데 이 정답을 보내신 분들 중에 이집트 학을 전공한 분이 보낸. 네? 이집트? 이집트 학을 전공한 분이. 아, 네. 그건 내가 잘 알지. 네. 그러면서 정답을 보낸 분이 있는데, 제가 의도했던 퀴즈 의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에요. 이게 로제타석이에요.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현재 원래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건너 네. 갔을 때 가져왔다가 프랑스하고 영국과 전쟁에 졌죠. 네. 그래서 영국이 다 가져와서 대형 박물관에 현재 있어요. 현재. 근데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세 부분으로. 요 윗부분하고 중간 부분, 아랫부분이 다 달라요. 고대 그리스어, 그 다음에 필기체, 그 다음에 이게 상형 문자. 네. 맨 위가. 세 가지. 근데 맨 밑에 있는 고대 그리스어를 알았던 거예요, 이미. 그리스에 쭉 이어졌으니까.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프랑스에 누구였지? 그 새끼가? 어떤 사람이? 학자가? 네. 샹폴리옹인가 하는. 샹폴리옹. 제가, 그렇지. 네. 그 자가 이걸 풀었어요. 그걸 근거로 해서.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다.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. 근데 이 로제타석은 그래서 현재 영국에 있고. 네. 실제 로제타에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. 이집트에는. 약탈 문화재인 거지. 생각해보면. 네. 되게 안타깝네요. 이집트 계속 그 영혼이 없는 반응이야.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지. 너무 초라해서. 네. 진짜 초라한 가짜. 네. 가짜가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필레 혹은 필라에는 이 오벨리스크예요. 이게 사연이 또 사연이 아주 있어요. 필라에도 섬이었어요, 섬. 나일강. 나일강 변에. 섬이었고, 거기에 이시스 신전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, 그때 왜 아스완 댐이라는 걸 지었어요, 이집트에서. 그러면서 아부신벨이니 이런 거 다 물에 잠겼잖아요.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걸 통째로 옮기고. 이런 일이 있었는데, 그때 통째로 옮겼어, 이거를. 네. 근데 19세기에 영국인, 제가 이름 써놨어요. 윌리엄 존 벤키스라는 작자가 이탈리아 탐험가인 벨 조니를 고용합니다. 개인이 개인을 고용해가지고 얘를 훔칩니다. 그래서 이 집이에요, 집. 영국 벤키스 그 새끼. 벤키스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, 이게. 그러면서 여기서 이름을 딴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탐험가, 탐험 정신, 서구에. 네. 탐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정한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자기들 대륙 진출의 시초다. 그게 그렇게 말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일본이 우주선을 띄웠어. 근데 그 우주선 이름이 임진이야. 우리 열 받아 안 받아? 열 받죠. 말하자면. 그런 걸 말하고 싶어서 퀴즈를 냈거든요. 근데 이 퀴즈를 낸 의도에 가장 부합한 정답을 보내신 분이 네. 이 이집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. 네. 그러면서 이분은 추가로 이런 걸 보내셨습니다.
내가 상행 문자를 해독해주지 마. 그 중에 요 문구 하나, 요 그림을 해석을 해서 보냈습니다. 이집트의 왕, 프톨레 마이오스, 영원한 생명 푸타의 사랑을 받은 자를 위하여 석상을 세운다. 이분, 이 보내주신 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며, 동시에 왜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?